이 이야기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와 돼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미소가 새벽부터 왔다 갔다 서성입니다. 출산을 앞둔 어미소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이재용 생산자의 마음도 안절부절합니다. 미리 적당한 자리에 건초를 깔아줍니다. 암송아지 한 마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이재용 생산자가 다가가 송아지의 발굽 밑부분을 깎아주고 탯줄을 소독합니다. 발톱의 웃자람과 질병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어미소는 새끼를 안심시키려는 듯 송아지를 혓바닥으로 연신 핥아줍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송아지는 일어서고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젖을 빨기 위해 어미에게 다가갑니다. 갓 태어난 생명 스스로가 해 나가야 하는 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미약합니다. 어미소나 이재용 생산자나 같은 마음입니다. 그저 속으로 하는 응원, 이 소리 없는 응원에서 생명은 시작됩니다. 송아지는 농장에서 직접 출산을 하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우 경매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송아지를 싣고 온 차들로 붐빕니다. 송아지들이 긴장을 했는지 좀처럼 차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혹한의 날씨에 송아지와 생산자들이 내뿜는 생명의 열기는 하얗게 피어오릅니다. 한축회 생산자들은 경매시장에서 생후 6, 7개월령의 송아지를 구입합니다. 생산자들은 자신의 식구가 될 송아지를 고릅니다. 생애 최초의 만남. 이리저리 살피고 털을 만져보고 눈빛을 나누며 이루어집니다. 갈비가 길고 약간 췌장이 길어야 돼. 그리고 등이 될 수 있으면 굽지 않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된 것들, 뒷다리가 쪽 굽고 이런 것들이 좋은 송아지라고 봐야 돼. 한우 경매시장의 소들은 출생부터 관리되고 낙찰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이력관리가 됩니다. 이렇게 낙찰되어 한 번 농장의 식구가 된 송아지는 16, 7개월 동안 키워지게 됩니다. 농장에서 태어나는 송아지들도 인연, 경매시장에서 만나는 것도 인연입니다. 한축회는 1999년 괴산 지역에 친환경 축산에 관심이 있는 생산자들이 모임을 가지면서 결성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소와 돼지를 무항생제 방식으로 사육해 한 살림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에 한 살림 축산 영농조합 법인이 설립되었고 2009년에 스스로 사료를 조달하기 위해 TMR 사료 공장을 세웠습니다. 2016년 현재 소 40농가 돼지 세 농가로 43명의 생산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볕집 사일리지 만드는 네. 과정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지금 처음에 이제 벼 배기를 하고 이제 집을 이렇게 마음에 모아가지고 말려 한 2, 3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는 기계가 있어. 그것도 말고 나중에 하얀 넷빙으로다 또 한 번 또 공정이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축회는 일찍이 지역 순환 농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을 사람이 먹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볏짚, 콩깍지 등의 부산물은 가축의 사료로 먹이고 또 그 가축의 분뇨는 다시 우리 농토의 퇴비가 되는 지역순환 농업은 유기농업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를 담아냅니다. 좋은 재료를 먹고 만들어진 소가 만든 퇴비는 농부로서는 욕심낼 수밖에 없는 보물. 똥이 아깝다고 하면 우습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소들에게 차양막으로 만들어준 포도농쿨. 소에게서 나온 영양과 자연 채광으로 자라납니다. 싱그럽고 달콤한 포도송이들이 순환이란 무엇인지 커다랗게 보여줍니다. 한축회는 이 포도송이처럼 지역 농사 부산물들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나는 것이라면 자연의 것들도 풍광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TMR 사료공장이 위치한 이탄 강변에서 자라는 강풀도 사료로 쓰입니다. 목동은 여기저기 풀이 있는 곳을 찾습니다. 소에게 먹일 꼴을 베는 일은 목동의 일이었죠. 오늘은 한축회 이사진들이 풀을 점검하기 위해 전북 김제로 향합니다. 괴산 지역에서 생산된 조사료만으로 원료를 다 채울 수 없습니다. 넓은 평야가 있는 김제 부안에서 생산된 조사료가 들어옵니다. 한축회는 기본적으로 성장 촉진제나 항생제가 들어있지 않은 논GMO 사료를 먹입니다. 괴산 지역에서 생산한 볏짚, 강변에서 자라는 풀, 콩깍지, 쌀겨, 깻묵 등 부산물을 이용해 지역 자급률을 높입니다. 자연 발효 사료와 새싹보리 재배 시설은 한축회의 자랑거리입니다. 지금 이것이 완전 발효가 끝난 이 제품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봄 배합기에 넣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금 쏟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원료 호퍼에다가 부어서 봄 배합기에 약 한 25%에서 32%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는 자체 생산하는 TMR 사료를 먹이고 돼지는 우리 바라보리 20%와 쌀겨 10%를 혼합한 우리 보리 살림 사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TMR 사료 공장에서 만들어진 소 사료가 농장으로 배달됩니다. 사료는 괴산의 산과 강을 지나며 안전하게 소에게 갑니다. 한 살림은 하나라 하잖아요. 생산자 소비자. 우리 농장은 소도 나오고 나도 나오고 우리 농장의 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삶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죠. 소가 먹는 비염 수가 있어요. 미생물, 박테리아, 광물질 이제 이러한 거라서 가축한테 좋은 물로 생산을 해서 항상 먹을 수 있게끔 급여가 되고 있고 또 이 안개 소독 시설을 통해서 이제 많은 미생물을 계속 공급을 시켜줘 안개 분무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적고 잘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실제 비거세 황소로서는 굉장히 사납고 서로 싸움을 하면서 이제 폐사되고 이러는 일이 있는데 우리 농장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아름답게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황소로서의 그 기질이 좀 없어지는 것 같고 순화돼서. 되는 이런 상태로 소가 이제 성장이 되는 것 같아요. 한축회는 돼지 역시 동물 복지를 생각합니다. 포근한 톱밥이 깔려 있는 축사 바닥과 여유 있는 공간이 그러합니다.
한축회 돼지 농장은 어미 돼지들과 아기 돼지들이 살아가는 아지트 같습니다. 돼지는 특히 구제역이 닥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질병 예방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돼지 축사에는 외부인이 쉽사리 출입할 수 없습니다. 돼지들이 의지할 곳은 생산자뿐. 생산자들은 이 생명들을 꼼꼼히 돌봅니다. 일반 돼지하고 틀린 점은 우리가 보리 살림을 20% 정도 이상 먹이고 있다는 점하고, 그리고 다 우리 해썹을 다 받았고 친환경 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와 틀리 더 우리 한 살림에서 더 해란다는 우리 군사 동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더 널리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소비자들이 이걸 좀 많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축회 그 양돈 농가도 소비자들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진짜 맛있는 고기를 만들어내는 데 더 힘을 쓰겠습니다. 네. 이른 새벽 깜깜한 시간에 선바이 농장에 차들이 들어섭니다. 생산자도 소들도 긴장합니다. 소들도 긴장해서 자칫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숙련된 전문가가 아니고 소를 다루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소라는 이 생명이 갖고 있는 생리와 성품을 잘 아는 베테랑만이 이 순간 소들을 다룹니다. 출하라는 이름이지만 이별의 순간임은 확실합니다. 농장에서 태어나 맺은 인연이든 경매장에서 만난 인연이든 꼬박 2년을 매일 아침 저녁 얼굴을 보고 잔등을 쓰다듬고 눈빛을 내어준 사이, 이 정성은 다른 이의 생명으로 이어지기 위해 새벽길을 떠납니다. 뭐 6개월, 7개월 되는 이런 송아지를 구입을 해서 저도 이제 정이 많이 들고 그랬는데, 막상 이제 그 도사장으로 가려면 마음이 좀 안 됐지. 그동안에 뭐 정성껏 이렇게 먹여갖고 또 소비자들한테 안전한 이런 먹거리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보냈을 때는, 아, 내가 이런 먹인 소가라도 우리 뭐 소비자, 특히 한살림 회원들한테 이렇게 건강을 이렇게 채워준다는 게 또 좀 뿌듯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한축회 생산자들이 정성껏 생산한 소와 돼지는 괴산지역 육가공업체인 한살림 축산식품에서 가공을 합니다. 햇섭 업체로 지정된 이곳에서 한우, 돼지, 포장육과 소세지, 햄 등의 육가공품들이 생산됩니다. 생산된 물품은 한살림 안성물류센터로 보냅니다. 한살림 물류센터에서 전 지역 한살림 매장으로 공급됩니다. 이렇게 한축회 소와 돼지는 소비자를 만나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한살림 고기는 냄새도 좋고 안전해서 믿고 먹을 수 있고요. 음식을 했을 때도 식감이 좋고 지방도 적어서 음식을 해먹기에 적당한 것 같습니다. 한축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이사회의와 원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축회 생산자들이 모든 일을 함께 의논하여 결정합니다. 하나, 우리 지역의 이웃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매 회의 때마다 한살림 운동의 지향을 함께 낭독하고 시작합니다. 한축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에 힘써 왔습니다. 한축회가 그렇게 생겨난 것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저희 우리 인증 신청하신 한축회 회원분들에 대한 인증 심사를, 현장 인증 심사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 회원분들의 경영 장부를 저희가 먼저 보고 있습니다. 경영 장부에서
1년 동안에 사육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증 필지에 이제 금지물질을 보관하고 있는지, 또 유기합성 농약 등을 이제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축사의 이제 밀도를 잘 지키고 계신지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그 농장의 환경, 청소 상태라든지 뭐 음수저 상태 그런 것들을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한축회는 매년 2회 자주관리 점검을 합니다. 한살님이 추구하는 친환경 축사관리에 노력하여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생산자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한살님 생산자로서 자긍심을 갖는 시간입니다. 물통 청소하고 우사 바닥이 제일 중요한 거지. 물통이 제일 중요한 게 물이. 사람도 환경이 좋아야 잘 자라지. 그거 마찬가지예요, 짐승도. 생산자들은 정기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받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 축산물 생산지도 방문하여 올바른 생산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매년 무더운 여름철에는 철렵을 하거나 야유회를 갖습니다. 생산자와 실무자들이 단합을 갖는 시간입니다. 대신 저희 그 안전기구로 되는 200원은 계속 그 회원님들 출장자가 정립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한살림 서울 동부지부 새내기 소비자가 소 농장을 방문하는 날입니다. 한살림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 직접 이야기도 나누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띄워서 아까 냄새 날까봐 걱정했다 했는데 냄새가 전혀 안 나요. 진짜 이게 축사 맞나 싶을 정도로 냄새가 안 나서 왜 그럴까? 저 혼자 이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이게 풀 사료 먹고 사료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생산자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고, 네, 감사히 앞으로 더 사랑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축회는 매년 볏짚 사료 수급 시기에 일시적인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한살림 대전 소비자들이 한축회 볏짚 사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괴산 지역에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한살림 대전은 한축회와 자매 결연을 맺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모았던 기금을 전달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료와 좋은 여건으로 좋은 생산지에서 고생하시는 생산자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이런 저희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게 생각하고요. 가까운 지역인 한살림 청주 역시 볏짚 사료 사주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응원 한마디가 지치고 굽은 다리에 힘을 준 경험 누구나 해보았을 것입니다. 해마다 어려움을 겪지만 그때마다 잡아주는 손이 있습니다.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숫자로 계산해보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누어 받은 마음 덩어리의 크기는 생명을 함께 이고 갈 만큼 커다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준 그 기금을 소중히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볏짚 잘 사갖고 여러분들의 좋은 먹거리 소고기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볏짚! 뉴스에는 연일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며 먹을거리로 장난하지 말자며 하소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불량식품 광고들. 가만 생각해보면 두렵습니다. 모두 내 마음과 같이 먹을거리를 생명으로 이해하고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축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축회가 만드는 것은 상품이 아닙니다. 생명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 풀과 나무와 곡식이 다시 소와 돼지가 되고 누군가의 식탁에 올라 생명이 되고 밭을 살찌우는 과정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빙글빙글 도는 건강한 수레바퀴 한가운데를 버티고 있습니다. 소도 사람도 그 생명과 먹을거리를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다니 안심입니다.